자발적 이방인을 주제로 시리즈물을 하는데 이 자발적 이방인이라는 것이 제가 새로 재해석한 의미예요. 이방인을 다른 이 방방 사람인 이렇게 써서 각자 다른 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문을 재해석을 했거든요. 복잡한 이제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이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오로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보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주제가 시작된 게 제가 거제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되었었거든요. 내가 뭐 서울 사람도 아니었고 당연히 거제도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조금 어색한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방인으로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함으로써 이들에게 공간과 어떤 치유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 또한 좋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발적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작업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작업에 들어갈 때도 앞모습이 아니라 보통 뒷모습을 많이 넣거든요. 이 등장하는 그 인물이 여행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1차원적인 거긴 하지만 여행 모자를 쓰면서 어떤 공간으로 떠났으면 싶은 그런 제 마음이 있어서 여행 모자를 쓴 사람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넣었던 이유는 보는 그 대상이 이 사람의 나를 대입을 시켜서 상상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뒷모습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그리는 것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조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 내가 어떤 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작업을 보고 기분이 좋아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작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저 또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작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업을 하면서 활동적인 편이 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명록이라고 했나?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포스트잇이나 어떤 종이들을 항상 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배치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작업할 때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은 문화생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타지역보다는 많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과 공연의 작업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많이 하는데 미술 전시는 오로지 어떤 건물 내에서만 많이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분들이 쉽게 들어오시기가 조금 불편해 하셔가지고 관람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도 많이 좀 기획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 입주작가로서 제가 정수장 내에서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창조를 할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